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유명한 게임도 많죠. 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아니면 뭐, 카스라던가, 뭐, 정말 유명한 게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 탑10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리즈를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차고하지 마시고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정치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 탑10! 10위는 니드 포 스피드입니다. 판매장 수 1억 5천만 장 정도인데요. 1994년에 더 니드 포 스피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레이싱 게임입니다. 파이오니아 프로덕션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고스트 게임즈에서 개발하여 EA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니드 포 스피드 페이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니드 포 스피드 페이백은 정말로 라이트한 게임입니다. 전작의 니드 포 스피드가 망해버려서 라이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추격전인 것 같아요. 경찰 미끼를 건들게 되면 경찰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이 추격전은 다른 게임들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쫄깃하고 긴장감 넘치는 연출을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9위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판매장 수 1억 5,400만 장입니다. 모장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자연을 맨손으로 개발해서 드래곤을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예. 네, 진짜예요, 진짜. 정말 높은 자유도를 겨냥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거의 다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성이 없으면 모드로 하면 되고요. 서버들도 다양해가지고,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의 컨텐츠를 즐기시면 됩니다. 아, 이 마인크래프트가 성공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단체가 또 있는데요. BJ나 유튜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마인크래프트를 주제로 한 유튜버들이 상당하니까요. 김블루님도 예전에 마인크래프트를 주제로 방송을 하셨고, 도티님은 지금도 마인크래프트를 주제로 방송을 하시죠? 예. 게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해주는 모습입니다. 8위는 테트리스입니다. 판매장 수약 1억 7천만 장입니다. 1984년에 소련에서 개발된 게임인데요. 게임 역사를 논할 때이 테트리스가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 역사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온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은 정말 쉬워요. 내려오는 여러 개의 퍼즐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지만이죠. 네, 뭐 과거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트리스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심즈입니다. 판매장 수가 약 2억 장인데요. 2000년에 맨시스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냥 인생을 게임으로 즐기는 거예요. 정말 쉽고 간단해서 자유도는 여기 나온 게임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 없네요. 확장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뿐? 네, 아무튼 인생 시뮬레이션 심즈가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위입니다. 판매장 수약 2억 203만 장입니다. 이거는 좀 논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위가 게임기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뭐위 스포츠 같은 위 시리즈의 게임입니다. 위는 실로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인데요. 이거 하나로 망해가고 있던 닌텐도가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보다도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예. 5위는 콜 오브 듀티입니다. 판매장 수약 2억 5천만 장입니다. 저는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좀 그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콜 오브 듀티는 싱글플레이를 빼면 시체인 게임입니다. 영화적인 연출을 정말로 잘 살린 게임인데요. 영화과인 제가 봐도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콜 오브 듀티를 하다가 어? 이거 어디서 봐야 본 장면인데? 이런 점이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콜 오브 듀티 월드 에더의 스탈린그라드 장면은 애너메이터 게이트를, 콜 오브 듀티의 블랙 옵스의 보르쿠타 장면은 라스트 캐슬을 오마주했죠. 싱글플레이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게임입니다. 4위는 피파가 올랐습니다. 판매장 수 2억 6천만 장입니다. 스포츠 게임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입니다. 1993년에 처음 출시한 이래로 매년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가장 최근작이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 판매 장수는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돈줄 피파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GTA 시리즈입니다. 판매 장수는 약 2억 8천만 장인데요. GTA 다들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를 죽여도 됩니다. 뭐 민중의 지팡이 경찰도 죽이는 거 가능하고요.
심지어 군인도 죽이는 거 가능합니다. 도시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하시는 게 가능한 게임입니다. 뭐 차 타고 인도 달리기 같은 거요. 네. 뭐 아무튼 마인크래프트와 더불어서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폭력성과 선정성도 상당히 높은 게임입니다. 뭐 욕구를 세울 수 있으면 장점이겠네요. 아무튼 GTA가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포켓몬스터입니다. 판매장수 약 3억 1,154만장입니다.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큰 세계를 만들어놨죠? 정말로 다양한 포켓몬들이 도사리는 세계로 말이죠. 뭐 말이 필요한가요? 잡고 사냥하고 체육관 가고 끝! 정말로 캐주얼한 게임이면서도 마스터하기가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포켓몬고의 성공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죠. 영광의 1위는 마리오 시리즈입니다. 판매장수 약 5억 8,850만장입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있나요? 판매장수가 5억 장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해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5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10억 명 정도 되는데 5억 장이라는 건 절반이죠. 5억 8,850만 장이니까 6억 장이겠네요. 절반을 넘습니다. 거기다가 저건 추정치니까 더 많겠죠. 마리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라는 주인공이 피치 공주를 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한 게임은 슈퍼마리오 시리즈인데 이 마리오가 나오는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마리오 카트나 마리오 파티, 뭐 심지어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향후 30년간은 마리오의 인기가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네, 이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나온 순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했겠죠. 다음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탑10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